오늘은 K-아티스트 프라이즈의 그랑프리를 차지한 정지아 작가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대세가 K-아티스트에 대한 큰 관심인데 그러면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가가 바로 정지아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지아 작가는 이미 있다는 나이도 24살이나 아주 젊은 나이에 큰 상을 차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지아 작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할 때 정말 이 작가가 어떤 작가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고 그랬어요. 특히 심사위원들이 너무 약간 올드하지 않나, 그렇지만 또 너무 진부하지도 않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움에 모두 다 투표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상금과 그랑프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일단은 24살이라면 좀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지. 저는 동양화를 고등학교 때부터 전공을 했었어요. 한국화를 예술고등학교에서 전공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인물에 워낙 관심이 많았고 사람의 표정이나 그런 인상을 관찰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물화를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하가영이라는 중국 화가를 알게 됐어요. 그 작가님께서는 이런 인물 공필화를 전공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그림을 보자마자 좀 가슴이 짜릿거리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고모께서 그 북경의 중앙미술학원이라는 좋은 학교가 있다라고 소개를 시켜주셨고, 그래서 너무 들어가고 싶어져서 열심히 공부하고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북경 중앙미술학원에서는 네. 몇 년 정도 유학을 했었습니까? 총 4년, 중국학과로 4년 정도 유학을 했습니다. 뭐, 네. 공필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색을 갖다가 칠하고 다시 또 덜어내고 칠하고 덜어내고 해서 많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당대에서도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정말 공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주 기교적이고 장식적인 이런 것이 공필화의 특징인데 어떻게 이렇게 공필화를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좀 세심하다는 소리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 장점이 세밀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던 와중에 공필화라는 장르를 알게 됐고 무조건 이과를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학년 때 그냥 총 4개의 전공을 다 배우고 나서 2학년 때부터 인물 공필화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국 화단의 어떤 동양이라든가 젊은 작가들의 흐름 이런 것 보고서 고민을 하거나 갈등을 느끼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나요?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팝아트에 대한 열망도 살짝은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밤을 새면서까지 열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공필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법은 들어가지만 색감 같은 경우는 이런 환한 분홍 색깔이나 좀 화사한 색감을 쓰므로써 조금 현대적인 미도 추가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공필화를 통해서 이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기교적이고 장식적인 면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세 명의 여자가 각기 다른 어떤 그 버전의 패션과 그 장식과 이런 것으로서 이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잘 형상화하고 있는데 이 수상을 하고 나서 그 느낌이 어땠나요? 정말 일단 첫 번째로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고요. 졸업을 한 지가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계속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제 재능이 뭔가 탁월하지 않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조금 슬럼프도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 열심히 그릴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작품의 모델들 보면 약간 자화상 같은 느낌이 많이 네. 드는데 어땠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인물은 자화상이 맞고요. 여기 옆에는 이제 제 소중한 친구들을 그려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인물에 담음으로써 좀 더 애정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인물들을 담고 앞으로도 계속 자화상 시리즈를 그려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수상을 계기로 해서 어떤 전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있나요? 아마 내년 초에 신진 작가 기획전에 하나 참여할 것 같고요. 그 그림을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그랑프리를 축하하고 K-아티스트 프라이즈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더욱 좋은 작품으로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품을 하게 된 동기는 그 지구 위에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에는 자연 환경도 있지만 인간이 살아가기엔 최소한 환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간의 하두, 미래의 하두 중에 하나도 사실은 환경 문제입니다. 너무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는 인간과 동식물이 함께 살아갈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보시면 일상 속에 흔히 쓰이는 실이란 소재하고 그리고 버려진 잣두리 천들을 이용해서 연결성과 그리고 회복성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송미리네입니다. 제 작품은 실이라는 소재가 어떤 관계나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베이스에 보시면 제가 인터뷰 직접 어떠한 시민들을 불특정 다수를 인터뷰하고 그분들의 어떤 발현 메시지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인생을 언어를 가지고 베이스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이스를 사용해서 제가 이제 직접 소통하고 작품에 그분들의 인생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작품을 소통을 하면서 제 작품으로 뭔가 어떤 희망과 어떤 회복을 선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또 여기 이렇게 코리아 아트 프라이즈에 이렇게 시상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에 이제 이 전시와 이 어떤 이런 행사에 앞으로 발맞춰 해외라든지 아니면 이제 큰 그런 프로젝트 기획 그리고 제가 직접 또 소통하는 이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작품 한 점 한 점에 각 이 세상의 모든 시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공피라를 그리고 있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반짝임을 제 작품에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반짝임이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아주 강렬한 반짝임이랑 이제 저의 작품 세계관 안에 있는 그런 반짝임을 작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단 작업을 더 열심히 작업 열심히 하고 또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좀 좋은 기회로 도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청년 작가상 최고은입니다. 제 작품은 스스로의 안부를 묻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고요.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게 힘들 때도 많은데 순간순간 찰나의 일상을 담아가면서 또 그런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내용입니다. 물감은 과슈물감으로 매트하게 고급스러움을 더한 그런 작품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일상의 찰나들을 담아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아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지의 어떤 중요성보다는 현실에 보여지는 어떤 다양한 표현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강하게 편안하게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아름입니다. 그리고 제 작품은 Wish of Cake라는 작품의 제목이고요.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는 강아지를 모티프로 삼아서 인간의 우울함과 공허함을 달래주는 요소로 강아지를 모티프로 삼아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작으로 케이크를 통해서 이제 케이크는 축하와 뭐 행복을 통한 이런 그런 요소를 만들고 있는데요. 축하와 그런 걸 하기도 하지만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런 케이크를 통해서 인간의 우울함과 공허함 같은 거를 좀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케이크로 좀 이제 불안정한 요소를 더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 위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아이들로 용기와 희망을 더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작가 이그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일로 인정을 받는 일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요. 그 증명을 하는 수단으로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저를 증명하는 수단은 계속 꿈을 꾸면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우입니다. 여기 지금 이 전시들이 너무 훌륭한 작가님들이 많으셔서 제가 상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이 작품은 화분과 고양이라는 시리즈 중에서 업사이클링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버려지는 이 자원에서 식물이 자라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구 환경을 살리자는 그런 업사이클링 주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내일을 기약하기 위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생존과 몽상 그리고 이런 업사이클링 주제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